좀 알고 파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매매 그대로 부쫓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SMCMC도 빨리 넘기고, 빨리 넘기고, 기준 거래량만 잡아드려요. 결론적으로 CMC 같은 경우, CNC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처음 보시는 분들은. 5월 26일부터 다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방송하면. 누구보다 빨리. 그냥 막연하게, 예요. 뭐, 카카오가 살 수 있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니고, 사든 안 사든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천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돼서 2천억씩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그래야만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게 얼마예요? 그 당시 기준이 3천원이 안 돼. 2,800원이에요. 오늘 막 4,300원. 그래도 4,300원 고점 찍죠? 4,300원이면 2,800원에서 얼마 1,500원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비중을 실어서 가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SM은 우리가 비중을 실어요. 수익으로서.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으니까 좀 주의하고 있죠. 시가총액 1조 5천억이고 매집은 16%가 됐습니다. 5월 3일 이후에. 여기 나온 내용이 아까 교육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 한 장 한 장 낱장 파일럿도 돼 있어요. 그래서 2천억 기준 거래 잡는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왜? 1시간짜리 분량의 거래 링크를 또 드릴 겁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 1조 미만은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다. 요게 이제 낱장 파일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2천억 이상의 기준.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릴 때 6천만 주, 또 SNC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5천만 주면 2천억을 넘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앞장 거래량이 뭐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5천만 주에 9시 10분까지는 10%, 20%, 30% 수준을 넘기는 거래량을 충족하고 양봉이 돼 있어야지. 이게 음봉이거나 꼬리가 달렸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막상 매매를 하시려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우미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예쁜 공주님이 얼마나 매매가 좋으신데,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30대예요. 우리가 30대가 많아요. 30대, 40대, 50대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분들께서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시겠어요. 저보다도. 허투른 교육이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계시겠나요? 이분들이. 몇 년씩 계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리고 60대, 70대, 80대 어르신이 편안히 계세요. 뭐 지금 말씀드린 교육 다 받을까봐 이분들이 하냐? 그냥, 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요, 바로. 비중 어떻게 해? 이렇게 하세요. 응, 알았어요. 끝. 얼마나 손실이 많으시면은 이 좋은 시간에 교육을 받으시려고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자료 다 드린다니까. VVIP 회원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교육인 거야, 사실은. 이게 이래서 이럽니다라고. 그리고 녹화해 놓은 교육 자료만 60시간이. 그걸 다 드리잖아. 결론적으로 60대, 70대, 80대 어르신 계시고 93이셨던 노계 선생님은 이제 5월 달에 만기로, 작년부터 계속 계시다가 5월 달에 이제 만기로. 너무 연세가, 힘드시대. 그래, 독립하셨고. 결론은 시가총액 1조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의 기준. 아주 특별한 경우는 20%. 내가 고점에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난 이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아까 보시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좀 더 또 나오겠지만 상한가 차익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남들은 상따를 하잖아. 우리는 상한가에 최소 50% 이상 차익 실현이에요. 만약에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5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있잖아요. 그 나머지 물량도 다음날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3%. 그러니까 꿈만 가지고 아, 더 가겠지. 아무 생각 없이 뭐 거래량 거래량 필요 없어. 막 뉴스 보고 막 안 돼. 그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 상승에 쫙 뻗어 올랐다 꼴이죠. 전량 차익 실현. 어제 넥스 사이언스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우와 그 수익 다 잡아먹고 그러나서 오늘 갭 상승에 살짝 올랐다가 쭉 밀리죠. 그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만 명확하면 돼. 근데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차익 실현 하십시오. 이분은 하시잖아요. 5.7% 수익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 하시라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멘토 역할이지. 윤정두가 주가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의 기준에서 이런 자락에서도 여러분들이 5월 말부터니까
이런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캔들의 장악형이라면은 그럼 여기서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2,800원대입니다. 그게. 5월 말 6월이니까. 2,800원대에서부터 오늘 4,300원, 1,500원 올라온 거냐. 비중은 많이 못 갖고 가죠. 이걸 어떻게 많이 갖고 있어. 이쪽 주봉, 양, 월봉의 캔들 다 봤고 이제는 일봉.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익과 이걸 잡아내셨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계속 이 설명을 드려요. 이 설명 여기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꼬리 대처를 하시려고. 결론적으로 SNCNC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장악형이 떴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신뢰도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월등하지는 않아요. 그럼 내일에 공격적이신 분들의 거래량 기준은 5천만 주다. 아까 보셨죠? 5천만 주에 10시까지 그러면 1,500만 주는 터져요. 1,500만 주. 그 이상도 터진다니까요.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터지는데 어떻게 들어가? 아난티 말씀드렸죠? 그저께 갑자기 아난티 팡 치웠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동영상 녹화해드렸어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부터 해서. 결국은 못 들어간 상황이 됐고 전량 차익 실현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창 막판에 또 한번 확 치고 올라서 한 5%, 13%까지. 요거 좀 넘기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내동매면서 막 쫓아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은 조용해졌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나티가 또 움직여? 또 움직일 때 이전에 설정됐던 4,700만 주 곱하기 70%. 그러면 3,500만 주인데 대략 한 3,000만 주. 근데 시간이 계속 걸려. 얘가 계속 못 움직여.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2,000만 주. 2,000억만 넘기면 된다. 이 기준. 그럼 뭐 어떻게 된다? 전 거래일 대비 변동성이 7%에서 10%,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기준인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이제 뭐, SMCMC 차익 실현했습니다. 상한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기준에서도, 1시 18분에. 목표주가 45,000으로 형성을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4,170원, 4,080원에. 밀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는데, 4,070원, 3,980원에 여기서 재편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히 의미 있는 거래량 300만 주를 5분봉에서 실고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간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실래요? 한번 보시죠. 오늘 기준에 분명히 매직 계산기 이렇게 올려드리고, 9% 수준인데, 여기서 지지라인이 만약에 잘 1차적으로 여기가 지지라인이 3분의 1입니다. 2분의 1까지 보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 3분의 1 지지라인이 잘 설정이 되는데 거래는 이만큼은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 이만큼. 안 터지면 꼬리 달린 전량 차익 실현이고 터져주면 들여다볼 수 있다. 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분봉 기준에 거래량 기준 또 5분봉 기준에 3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이게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복귀 보실까요? 5분봉입니다. 오늘 기준에 장 중에 개장 초에는 사실 밋밋했어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이 정도 거래가지고는 막판까지 5천만 주 거래를 수반을 못해요. 근데 쭉 움직이다가 누군가가 빵 하고 쳤어. 뉴스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막 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서 잘 따라 붙으셨다면 보고에서 잘 따라 붙으셨다면 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고. 아,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럼 문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 대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나중에 봤어. 이거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음봉이야, 음봉. 중간에 뭐 잠깐 나와서 근데 거래가 없어. 안 터져. 5MA, 20MA 거래는 터져야 되고 최소범위 아까 설명드릴 때 300만 주라 그랬죠? 300만 주가 여기야. 여기를 넘겨줘야 거래가 나머지가 원활해. 거래가 수반이 안 됐죠. 한 번도 수반이 안 됐죠. 5MA, 20MA 거래량 있어요? 한 번도 안 돼. 요거? 요거? 아주 공격적이셔서 여기서 들어가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배우셔서 독립하셔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률 대에 다 꺼내버리고. 월봉 기준에서는요,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렇지. 이슈가 불거져 있잖아, 뭐. 그걸 이슈라고 만들어냈는데, 뭐, 재료를 만들어냈는데. 결론적으로 저 앞전에 거래대금.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상장 주식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앞전에 형성되어 있던 변동성 대비 거래대금이 실려있으니 확대될 수는 있다. 그걸 땡겨서 보면은 월봉의 기준인데 이 라인을 올려놓을 때 거래대금을 실어놔서 일단은 어찌됐건 명분이 된다.
과거로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거래량의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거래 대금을 꼭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딜 가도 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거래 대금이 없을 때는 캔들 자체가 작아집니다. 주본 기준, 아니, 월봉 기준에서 이제 좀 잘라서 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릴 때가 이게 언제? 7, 6, 5. 5월 말부터 봤으니까 장학형, 장학 확인형 뜰 때 이때만 봐도 2,800원이다. 오늘 고점이 오늘인가요? 하여간 고점이 4,300원까지 1,500원. 중간 범위만 잡아냈어도 또 꼬리에 대한 차익 실현만 다시 했어도 다시 잡을 수 있는 범위들. 일봉에서도 힘들어요 손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또 차익 실현. 이 변동이 보통 10%씩 이게 다 20%만 이래요. 배우신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거래량이 최소 5MA, 20MA인데 2천억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형주라서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펀더멘탈적으로 얘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 거래량 얼마? 5천만 주 잡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둔화된다.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캔들이 코딱지만 해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가 둔화돼서 안 움직여. 못 들어갑니다. 5천만 주 이상의 기준. 아시겠죠? 장학형의 흐름까지 보시죠.